이정 씨는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세계적인 댄스 팀이죠. 이제 저스트 절크의 공채 1기 멤버. 아, 맞습니다. 이것도 그 최연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?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몇 살에 여길 들어가셨죠? 17살 때 들어갔습니다. 이제 뭐 저스트 절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2016년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이제 보디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. 이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힙합 크루거든요. 네, 여기에 이제 그 17살에 그 저스트 절크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네.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죠. 맞아요. 와 유일한 또 여성 멤버였고. 네 그때 야. 당시에는. 와 진짜 대단해요. 저스트 절크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한 아. 팀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한국의 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디션을 평생 안 열 줄 알았던 팀이 오디션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과 함께 추면은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지원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붙었습니다. 세계적인 무대도 많이 셨는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네. 저희가 쿼터 파이널 갔었어요. 쿼터 파이널. 네. 아. 평화 올림픽으로 이제 점화되는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의 무대도 쓰셨다고 함께 했고요. 이제 저스트 절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저스트 절크도 그 도깨비 중 한 팀이었고요. 아. 저희는 단독 공연을 약 한 2분 정도 했었어요. 만나겠습니다. 리정 씨가 저스트 절크에서 그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요. 네,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서 아, 네,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월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하니까 네. 제가 이제 해외권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이메일 하고. 받고 그렇죠. 이제 프리 토킹이 되는 아, 네. 아, 그렇죠. 야.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밥 먹고 통역하고 이렇게. 리정 씨가 거의 그거 다 맡으셨구나. 네, 그렇죠. 통역을 제가 맡았었어요. 연령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. 그렇죠. 아, 감사합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성적이 좋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부터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막식까지 하고 그 팀을 나와서 이제 나의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됐어요. 그냥 모든 안무가 다 채택이 되었고 내는 족족 히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스트리트 드문 파이터 마지막 탈락 후르는 YGX입니다.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. 제가 수퍼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. 수퍼 전에는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. 제가 이길 수 있어요. 제가 우승할 수 있어요가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온전히 내가 어떤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.